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 있잖아요. 이 차가 원래는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차인데, 합격 선물차인데요. 지금 구독자분들께는 미리 먼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선물 상자, 지하차도에 있는 선물 상자를 받으신 분, 먹으신 분은 이 차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. 다음 버전 업데이트 될 때 차까지 차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더 이상 이제 선물 상자로 이 차를 오픈카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.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앞으로는 이 차를 받으실 수 있게 바뀌는데요.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3D 운전교실 지우지만 않으시면은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. 이제 다음 버전 업데이트 되면은 이 오픈카 선물 상자가 없어지는데 다 받으셨는지 아직 못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투표는 오른쪽 위에 이제 영어로 I 버튼, 투표하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눌러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. 1번 받았습니다. 받았다는 1번을 선택해 주시고 2번 이 오픈카를 아직 못 받았다 치면은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1번 받았다, 2번 못 받았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시고요. 제가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.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.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빨리 받아주세요. 이제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3D 운전교실 장래기능 시험을 합격해야지 받는 차 있잖아요. 그것도 처음에는 선물 상자로 나눠드렸던 건데 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장래기능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요거 선물 상자 받는 곳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.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. 자, 요번에는 이제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. 이게 클러치 아니다 브레이크 악셀 밟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짝짝짝짝 요건 다음 버전 업데이트 될 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. 샤 핸들 여러 바퀴도 돌릴 수 있습니다. 예. 자자자자 이렇게 손을 다시 잡아가지고 돌립니다. 자, 요 차 타고 제가 이 오픈카 선물 상자 있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아주세요. 업데이트 하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좌회전을 해주시고요. 자, 쭉쭉쭉쭉쭉쭉 가시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주시고요. 쭉 내려가 주시는데요. 기차가 오른쪽에 가죠. 가다 보면은 기찻길 건널목이 있어요. 기찻길 건널목이 보일 때가 됐는데 기찻길 건널목이 여기다.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찻길 건널목 있죠.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. 자, 오른쪽으로. 오, 핸들 잘 돌리는데. 자,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가주십시오. 뿡. 여기서 좌회전 해주시고요. 좌회전. 자,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저기 이제 지하차도가 나오는데 지하차도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불 켤게요. 자, 여기 선물 상자 보이시나요? 바로 저거를 먹으면은 이 오픈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아직 못 얻으신 분들은 꼭 얻으시고요. 이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선물 상자로 얻으실 수 없고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이 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도로주행 시험 어려워요, 여러분. 제가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주시고요.
핸들 너무 잘된것 같아요. 핸들 꽉 돌리고 끝까지 돌리고 이쪽으로도 돌리고 쭉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시면은 딱 먹으시면은 이제 차 선택에 가시면은 다음 버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차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많은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2차 장래기능 시험 합격할 수 하면 받는 차, 2차처럼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2차 받고 싶으셔가지고 장래기능 시험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투표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. 투표 결과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